운수업에 종사하신 지몇년 되셨습니까? 한 지는 20년도 초반 했어요. 정원이요? 아, 그래요? 근데 그 전에 택배를 했었다가, 아, 택배를. 택배를 17년도에 처음에 했는데, 아, 17년도에 하셨습니까? 17년도에 네, 한 택배를? 4년 하고, 17년도부터 예, 택배를 하고, 예. 17년도 9월부터 제가 한진택배에서 일을 하다가, 한진택배, 예. 우리 저 배송하는 게 한진택배인데. 아, 그러세요? 예. 한진택배 17년도부터 하다가. 하다가 20년도 2월 그만두고, 이제 3월달부터 이제 이쪽, 식자재 쪽을 하게 됐죠, 처음에. 그래서 20년도. 근데 왜 택배 일을 하시다가 왜요? 왜? 택배 일을 그냥 하셔도 됐었잖아요. 좀. 택배 일 하다가 이제 좀 너무 같은 일을 하다 보니까 네. 재미가 없어진 거죠. 좀 다른 일을 해보자. 네. 그래서 또 아는 분이 또 이쪽 계통을 한다고 하니까 소개받아서 하게 됐죠, 처음에. 그래도 택배도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은 됐지 않습니까? 평균 5, 6개월 정도 됐죠, 항상. 택배를 지금 차를 사가지고 갔습니까? 예, 차를 구매해서 처음에. 처음에. 신차로 구매해서. 아, 신차로 샀습니까? 예. 했는데 그 차를 타고 그러면 그 탑은 하이탑으로 하셨겠네? 예. 하이탑으로 해서 네. 내장탑 차 그죠? 네. 하이탑으로 해서 기아으로 했습니까? 핸드크로 했습니까? 기아로. 아, 기아로 해서 오토록. 네. 17년도 식으로 사가지고 구매했는데 네. 그쵸. 해서 사가지고 했는데 이제 그럼 17년도 해가지고 몇년 했습니까? 그 차는 그 이거 차를 사기 전에 차가 엔진이 다 나가가지고 아, 이 차가 예, 왜요? 키로수가 30만 키로를 탔거든요. 오, 많이 타가지고 아, 차를 네. 보링을 해야 되는데 그 보링비가 좀 비싸고 이러니까 차를 바꾼 거죠. 이제 그쪽에 팔고 다시 이제 원래 윙바디를 한 거죠. 그 차에. 아,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그러니까 윙바디를 사는 게 아니고 식자재인데 그걸 들어보고 물어보고 샀었어야 되는데 그니까요. 예. 너무 급하게 하느라고. 급하다는 생각 없이 그냥 윙바디를 그냥 샀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윙바디인데 저기 식자재는 보통 보면은 냉동을 사거든요. 냉동을 사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밑에 바닥이 고리 안 해도 되잖아요. 미대가. 그러니까 평평하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뭐 고리 있더라도 상관이 없는 거고. 그죠? 그럼 그걸 사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온도만 조절하면은 냉장 기능을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주로 이제 우리가 냉장으로 사지 않고 냉동으로 사거든. 냉동을 사더라도 그 싱글이 아니고 트윈을 사잖아요. 그죠? 트윈을 사야 말이야 온도도 아무래도 훨씬 더. 그죠? 근데 이제 그걸 모르고 이제 그쵸, 그쵸. 윙바디 사가지고 다시 팔았다는 겁니까? 팔고 다시 이제 이거 지금 사고 있는 냉동차. 아, 이 차를 갖다가 네, 그쵸. 지금 운수회사에 들어간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운수, 여기 영진특수운송은 20년도 4월에 들어왔어요. 아, 그래도 얼마 안 됐네. 네, 2년, 6년. 그럼 집료는 얼마나 됩니까, 집료가? 집료가 그때 당시에 제가 지금도 집료는 내지 않습니까? 네, 됐었죠. 370만 원 들어가고 네, 370, 남바값, 프리미엄값 370만 원. 월 21만 원. 21만 원의 부가세 별도. 네. 그걸 하니까 수익이, 그러면 일단 어느 소속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어디 소속이 돼가지고 지금 일하고 계십니까? 소속은 영지특수운송에서. 아, 특수운송인데, 일하시는 데도 이 영지특수운송에서 소개한 데, 아, 아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전 따로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죠.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일을 많이 바꿨어요, 이것저것. 그렇죠. 지금은 하고 있는 게 디저트 3구 거기에서 네. 지금 걔는 어디를 하시는 거예요? 운수가 다 달라요. 하는 데가. 아, 그럼 몇 가지를 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세 가지 하고 있어요. 세 가지가 뭐죠? 하나가 디저트 3구에서 그 뭐냐. 시간 타임입니까? 아니요. 다주 코를 잡아서 하는 겁니까? 예, 아니요. 코를 아니고 다그 뭐야? 정규를 아, 고정이 아, 있어요. 고정일이잖아요. 고정일을 세 개를 하신다는 겁니까? 네. 오. 근데 그걸 어떻게 가능해요, 그게? 뭐 하나는 이제 저 디저트 3구는 아침에 일을 하고 예. 또 저녁에도 하는 일은 편의점 세븐일레븐 편의점 고정을 네. 하고 있거든요. 예. 그두개 아닙니까? 그두 개다가 하나는 또또 월수금으로 따로 하는 게또 하나 더 있어요. 아, 고정일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항상 해가지고 아, 근데 그걸 어떻게 구하셨습니까? 고정일을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요. 처음에 어떻게 그렇게 구하셨냐는 거죠. 아, 고정 제가 원래 일자리를. 아는 소개했던 분이 예. 고정을 했었는데 원래 처음에 이제 그
이천에서 다른 그 무슨 그 뭐라 그러냐 백다방 그쪽 일을 부여줬거든요. 네. 예. 하다가 내 그 일이 잘 안 됐어요. 예. 그때 보면 기사를 2.5톤 기사를 구해가지고 저를 이제 잘린 거죠, 제가. 그래서 멤버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와가지고 막 이것저것 알아봤죠 일을. 네, 그때 당시. 아 근데 어떻게 알아봤지? 그냥 막 여기저기 알아봤어요. 그런데 기실장도 알아보고. 예? 기실장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기실장. 기실장이 뭐예요? 그 이제 업무 막 일 같은 거 알려주는 데 있잖아요. 기실장. 네, 기실장이나 뭐 저기. 어디야? 막 일자리 알려주는데 거기서 막 알아보고 막 수소문하고 막 하다 보니까 이제 일을 알게 됐죠.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지포면 네. 쉬는 날은 누르시고요. 쉬는 날은? 쉬는 날은 지금 없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 토요일 일요일까지? 네. 풀가동? 네. 어 그럼 한 달 수익은 어떻게 되시는지? 지금 한 1200 정도요. 한 1200 정도 되는데 그러면 순수익은 어떻게 됩니까? 매출 기념가 뭐 다 빼고 뭐 보가세 빼고 하면 700에서 800 됩니다. 어 그래도 괜찮으시네요, 그죠? 근데 운수급을 나가니 20년 됐다는데 17년도부터 하셨다지. 네, 그렇잖아요. 17년도부터 20년까지는 택배, 20년도 4월부터는 아니 3월부터는 이쪽 운수회사. 예. 근데 그러면 17, 18, 19, 20, 21, 22 지금 22 아닌가? 네. 그럼 7년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20년 하셨다면 운전을. 운전은 택배부터 한 거는 17년도고. 어, 택배를 17년도부터 했는데 어떻게 아 17년도부터 했다는 얘기구나. 화물 일을 이제 17년부터 하고 예. 20년부터는 식자재 일을 하고. 아 그러면 얼마 안 됐네 이제. 경력은 예 얼마 안 됐죠. 경력은 그러면 17, 18, 19, 20, 21, 22, 7년이네. 그 경력은. 예 화물 일은 한 번. 어 근데 고정자를 고정 일자를 갖다 재개를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쉬는 날은 없고. 예.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쭉 풀가 나간다. 예, 편의점이 쉬는 날이 한 달에 4번인데 예. 안 맞아서 이 아. 일요일 하셔야 되는데. 어떤 날은 뭐 금요일 쉬고 어떤 날은 뭐 목요일 쉬고 이러니까 그런 거 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아 그러시군요. 딸이 둘이 있어. 아 그래서 사모님께서 예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죠. 좋아하신다고? 좋아하죠. 좋아해야죠. 예, 좋아해야죠. 맞습니다. 아 대단하시네.